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우 씨푸드에서 아마에비 단새우를 광고 협찬해 주셨습니다. 아마에비 단새우 상자 한 팩에 1kg의 중량으로 50에서 60미가량의 새우가 들어 있습니다. 초밥 및 회로 드실 때는 손질 방법이 꼭 필요한데요. 소금을 푼 얼음물에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새우를 약 3분에서 4분 해동시켜 줍니다. 저는 총 2팩, 총 116마리 새우가 들어있더라고요. 해동된 새우를 껍질을 벗기면 되는데요. 껍질을 벗길 때 껍질이 기가 막히게 잘 벗겨지더라고요. 머리 떼고 껍질 떼면 끝! 완성! 이렇게 손질되셨으면 레몬 또는 레몬즙을 넣은 소금 얼음물에 짧게 헹궈주시면 끝! 비린 맛이 거의 없이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맛있게 세팅해 볼까요? 아마에비로 불리우는 북쪽 분홍 새우는 오호츠크 혹은 연해주 주변의 차가운 심해에서 자라는 새우로 단맛이 강해서 단새우로 불리고 있답니다. 아마에비 단새우, 정말 달달해서 깜짝 놀랄 만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의 먹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미 송. 오늘은 해우 씨푸드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유료 광고 맞습니다. 협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고! 소스 없이 먹어도 달고 맛있어요.
씹으면 씹을수록 정말 맛있다. 사실 손질할 때 꼬리 부분이 다 따진 게 16마리가 남아서 꼬치로 준비해 봤습니다. 어렵게 손질한 만큼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의 디저트 레몬. 오늘의 음료.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Good.